이게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막 물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의미 없어. 오, 얘 모공 커버 진짜 잘해준다. 아, 색상 실패야. 열받아. 찍힘이 거의 없이 잘 올라간다. 그건 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라카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짜라란! 바로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지속력 테스트까지 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현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허!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미디엄. 제가 원래 라카 브랜드를 굉장히 애정하잖아요. 바로 뜯어볼게요. 와우! 근데 진짜 라카 디자인이 엄청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런 색으로 이렇게 맛있어. 근데 얘가 막 물빛이라는데 왜 난 안 보내 눈이 안 좋은 건가? 햇빛에 갖다 대면 막 색깔이 변한다고 했었거든요? 오!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막 물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의미 없어. 오, 근데 이거 신기하다. 이게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투명한 건 전 처음 봐요. 이것도 의미 없어. 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퐁실퐁실하네요. 흡수를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 딱 그 촉촉한 쿠션에 올라갈 만한 제품인데 마무리감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질감인 것 같거든요. 검은색이라 확실히 딱 균일하게 올라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바로 얼굴에 처벌처벌 해볼게요. 다가온 사람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 follow me.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얘가 23번 컬러라고 샀거든요. 근데 색상 왜 이렇게 어둡니? 지금 바르자마자. 어머. 맙소사 아이보리 살걸. 여러분 이거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색상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얘 모공 커버 진짜 잘해준다. 아, 색상 실패야. 열받아.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저처럼 25, 제가 원래 평상시에 22호, 23호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색을 사용을 하면은 너무 얘 너무 노랗다. 너무 노래, 너무 노래. 이거 어두운 걸 떠나서 색상 자체가 엄청 옐로우인데 완전 옐로우 베이스인데? 목보다 얼굴이 더 까매지는 매직이야. 색이 두 개뿐인가요? 색은 총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를 원래 처음에 구매를 하려다가 아이보리 컬러가 21호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25호 약간 클리오의 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느낌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어둡잖아. 색깔이 어두우면은 확실히 피부가 좀 더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까지는 있거든요. 약간 태닝 메이크업처럼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태닝 메이크업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게 피부가 약간 이렇게 까무잡잡하면은 좀 섹시해 보이고 그립게 흐르게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여름철에 나가서 신나게 놀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려요. 피부가 좋아지는 매직이라고. 근데 이 쿠션 괜찮네. 이거 아이보리로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옆에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조금 쫀쫀하고 농축된 타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얘는 스킨케어를 좀 잘해주긴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촉촉하게 잘 올라가네. 괜히 물빛 쿠션으로 낸 게 아닌가 봐. 커버력이 좀 좋긴 하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하면은 커버력을 잘 판단하기가 힘든 게 내 피부톤보다 확실히 어두운 거를 바르는 거잖아. 그래서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버력이 훨씬 더 높게 느껴져요. 그리고 피부가 덮어지다 보니까 좀 더 균일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바르는데 살짝 리퀴드하다. 완전 이게 리퀴드네. 근데 피부 완전 좋아 보여요. 그니까요. 라카 파운데이션이 제가 엄청나게 잘 맞았었거든요. 4월에 출시되지 않아요? 네, 4월 1일날 출시되는 근데 저는 미리 마켓으로 구매를 했어요. 아우라엠 형이 마켓을 이걸 하더라고요. 맥반석 계란 같다고? 약간 저 오늘 구리빛 섹시 느낌인데 정신 차리길. 아따가 이미지. 아니 이미지래. 여드름 건드렸어. 근데 대충 이렇게 펴발라도 예쁘다. 잘 발린다. 눈에도 가볍게. 제가 뭔 말인지 알죠? 스킨케어를 얘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올릴 때 좀 찍힘이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찍힘이 거의 없이 잘 올라간다. 그건 좋다. 촉촉한 타입인가요? 네, 촉촉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이나 수부지 친구들이 쓰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 확실히 두께감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제형이에요. 왜냐면 이게 촉촉하다 보면은 얇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촉촉 커버가 뭉치면 살짝 이게 반사되면 쪼그쪼그쪼그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미쳤어. 이거 색상 컬러 오늘 잘 올렸으면 진짜 인생 쿠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림성에서는 냉철하게 지속력은 잘 모르잖아 아직. 근데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부터 좀 게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갑자기 단점 말하기 역대급이라면서 얘가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네요. 모공에 촉촉 쿠션 치고 쏙쏙쏙쏙 들어가면서 커버를 좀 더 잘해줘요. 모공을 잘 메꿔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큰 모공들이 꽤 있는데 얘를 자연스럽게 잘 가려주는 느낌이에요. 뭔가 답답하지 않게?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다가오사 팔로미. 근데 이게 지금 느낌이 여러분 약간 탄 느낌이죠. 내 원래 피부 같지 않아? 지금 스킨케어 굉장히 촉촉하게 약간 그 약간 크림광하게 바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균일하게 잘 발린다 이거. 제가 말했던 모공 커버도 보이죠? 잡티 커버 너무 잘해주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쿠션 묻어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짜라란. 많이 묻어나온다. 휴지로 닦았을 때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나오긴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촉촉하게. 촉촉한 구슬인데 묻어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놀란 거야? 숫자처럼 다가오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날아갔어. 근데 대박인 게 여기 잡티가 원래 제가 딱 이렇게 묻어남을 하면은 바로 벗겨지거나 하거든요. 문제 없어. 이런 느낌. 얼굴에 티도 잘 안 나네. 여러분 이거 묻어나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사실. 아까 그냥 있던 퍼프로만 가볍게 두드려 써서 선을 없애볼게요. 찍힌 거. 자국 하나도 안 남고요. 묻어나거나 얼룩덜룩 지워지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촉촉 쿠션인데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묻어남이 어떻게 이렇게 없고 잡티 커버가 유지가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 살짝 크림 미스트를 뿌렸어가지고 촉촉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광들이 살짝은 날아가서 오히려 지금 표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표현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가까이선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안 찍혔죠?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수형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빛 쿠션답게 촉촉한 쿠션답게 광이 체르르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크닝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두워서 다크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느낌상으로는 살짝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화사해진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약간 전공지진이 일어나고요. 크게 어두침침해진다거나 약간 잿빛이 심하게 돈다거나 하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 바를 때부터 노란기가 있었던 제품이라 그런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된 거라고.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확실히 어두운 컬러를 발라서 커버력이 괜찮아 지금. 너무 깔끔하다 진짜.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 계속해서 차르르 차르르 반지르르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수분광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유광? 살짝은 잘못하면 번들번들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광들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파운데이션을 잡아주고 있어서 얼룩덜룩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나 제가 놀랐던 거는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고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볼 쪽을 보시면 이런 잡티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런 광이 올라왔을 때도 더러워 보이지 않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철이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잡티들도 얘가 색상을 잘 커버를 해줘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끝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깔끔하죠. 근데 아쉬운 점은 조금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follow me. 바로 보시면 제가 코옆 게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턱 아래가 굉장히 텁텁한 느낌이 있어. 근데 턱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평소에 좀 텁텁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위라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굳이 찾아내볼게요. 그 다음에 코 옆에 배경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코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뭉치면서 조금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뭉침 있어, 게임 있어 뭔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뭔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근데 얘는 그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엄청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 조절을 살짝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브러쉬라든지 조금 얇게 얇게 올려주시면은 깨끗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 무너짐을 보시면은. 그리고 가장 놀랬던 거는 눈가주름이 없다라는 거. 제가 눈가주름은 모든 쿠션에 다 끼이는데 얘는 절대 끼이지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조명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번들거리는 것처럼 나온다. 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뭉치면서 끼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코 위에 있죠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기름만 그냥 싸르륵 올라온 느낌이지 뭔가 파운데이션이 녹거나 하는 느낌은 또 없거든요. 진짜 좋다 이거. 저는 수분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력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지성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후기를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도 모공 커버 요 느낌. 유지 잘 되는 느낌. 좋다 좋다. 그래서 조명을 끄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코에 얼룩덜룩 복합적으로 끼었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갈라짐 있고 무너짐 있고 그리고 코 아래 벗겨짐 있고 이쪽이 좀 더 얼룩덜룩하게 올라온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모공 끼임, 팔자주름 끼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무너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성형 테스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수부지분들 그리고 건성분들에게 잘 맞는 쿠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가 번지르르 올라오면서 파운데이션을 녹이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꼭 써보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올라갈지.
근데 색상 선정할 때 진짜 잘 선정하... 이거 23호 아니야. 이거 25호, 26호 정도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라카 신상 쿠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물빛 쿠션! 아, 낭낭하시다! And I wish that I could erase it.